안녕하세요. 팔레온공장의 탐견TV의 박수기 변호사입니다.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온공 형사 산학금 유지 자체각과 강행급유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3도 2318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이고요. 원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. A등은 택시회사 운전사들이고요.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. 근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, 단체협약에는 운송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겁니다. 이게 이제 운송미수금을 임금에 공제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. 산학금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예전에 지금 현재는 이제 택시 월급제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1일당 10만 원을 이제 산학금이라는 걸 정해놓고 이거를 미달하면 그 임금에서 그걸 이제 제외 공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걸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회사랑 근로자가 나눠 갖는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속 운전에 불편 이런 게 있었죠. 그래서 산학금 폐지가 됐는데 이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운송미수금, 즉 그 얼마 전에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그 미수금에 미달할 경우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. 그래서 피고 회사는 A등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운송미수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지급할 수 없다 이래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을 한 겁니다.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쟁점이고요.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취업규칙상 월 3회 이상 결근 시에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D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 택시사 운전사인데 월 3회 이상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원심은 이 두 개의 이제 그 위반에 대해서 첫 번째 퇴직금 일부 미지급은 운송미수금에 관련해서 공제 이런 한다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. 그 두 번째 취업규칙상 월 3회 이상 결근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해고의 고의가 없었다.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 문제는 이 산학금 제도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이 만약에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해 줄 거냐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,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 퇴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. 그러니까 해고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이 쟁점이 달라지는 거죠. 세 번은 뭐라고 하냐면 산학금 제도는 근지되어 있고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객자동차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. 따라서 이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나 단체협약 등이 있어도 모두 무효이다. 그리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것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즉 산학금 금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이 산학금을 유지하는 형태의 노사합의가 있다 해도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결국은 유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하나는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이거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당연 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처분을 할 때 일반의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회사가 월 3회 이상 결근 시 징계 해고 대상도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해고 절차를 밟고 나서 퇴직을 해야 된다.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가 잘못됐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이 산학금 제도는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. 이를 우회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. 매우 조심해야 되죠. 당연 퇴직 사유도 취업규칙에 단체협약이 되어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실형을 받는 걸로 당연 퇴직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. 당연 퇴직 사유가 징계 사유로도 되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된다.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